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풀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게임 바로 폴아웃 3. 제가 또 이렇게 영상, 공략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게임이 포탈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완벽히 찍어왔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기예요. 애기여서 떼떼떼떼떼 아빠 막 이러면서 4번 세이브 킹로드. 이 게임은 세이브와 킹로드가 있는데 이거를 이용하시면 스킵 벽돌키가 가능합니다. 이거 알아내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F5랑 F6인가 F8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이 능력치를 올리는 건데 이거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대충 올려줘서 넘기세요 그냥.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 되게 능력치 고르는데 중요한 게임이지만 원래는 내가 하는 스피드런은 능력치 고르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귀엽게 애기답게 점프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내 발로. 우리 애기 때 다 이런 거 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저도 했습니다. 허이짝 이러면 이제 문이 열려요. 문이 열리면 떼댓 떼댓 이제 열심히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떼댓 빠밭. 지금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는 게 세이브와 지금 킹로드를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아 합니다. 가능합니다. 저 친구는 지금 공기와 얘기를 하고 있죠. 미친놈입니다. 아마 아빠로 알고 있는데 약간 지금부터 벌써 제가 한 살 때부터 약간 정신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나가다 보니까 아예 밖을 나가버렸죠. 아버지가 가출해서 아빠를 찾아 나가는 게임인데 따닷 또 나갑니다. 좋아요. 이러면 이제 조금 더 성숙해진 나이 9년 후 네, 저는 바퀴벌레를 잡는 세스코에이를 배웁니다, 여러분들. 야! 다 씹어버려요. 세이브 로드로 열심히 말을 씹어버리고요. 그리고 이게 세이브 로드를 편하게 하려면 마우스에 매크로 설정을 해주면 더욱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 미친놈은 벽과 소통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뚫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우. 이제 이쪽 밑으로 내려가서 왼쪽으로 쭉 계속 길 따라가 주세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 친구와 대화를 합니다. 좋아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십니다. 저 자식을 기다리면 됩니다. 좋아요. 지금 제가 이제 고르는 저 말들은 이제 이 여기서 훈련을 해야 돼요. 총을 쏘는 방법. 저것들을 싸주고 이제 세스코가 되는 방법을 여기서 배웁니다. 바퀴벌레를 쏘세요. 나 이거 개빡쳤다니까. 이거 다시 찍을까 했다니까요. 아니 너무 안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글 패치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글 패치가 필요한 게 없어요. 벽만 둘 다 게임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김치 하면서 또 나이가 먹습니다. 6년 후 아 나 바퀴벌레 진짜 싫어해요. 아 폴아웃4도 스피드런 해야죠. 공략은 아닙니다. 공략이라 하기 좀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도 아 이거 공략이라 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 최대한 말을 빨리 끝낼 수 있는 걸 하고 여기서 갑시다.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벽을 뚫으면 밑으로 내려가집니다. 밑으로 내려가지고 밑에 층에 온 거예요. 밑에 층에 오고 이제 여기서 출발.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길 따라서 쭉 가주세요. 요거는 되게 연구실이 비슷해가지고 길 외우기가 조금 빡셉니다. 제 왼쪽에서 봐 불 속은 애 무시해주시고 앞으로 쭉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다시 뚫고. 좋아요. 이렇게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갑시다. 아 모르겠어요. 일단 그것도 공략 스피드런 해보고 저 이거 하나 찍는데도 한 달 걸렸습니다. 이렇게 가서 저기 문까지 세이브로드 해가지고 가서 또 문 타고 가고 다시 이렇게 하시면 밖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벌써 밖에 나올 수 있어요. 어때요? 정말 공략이라 하기엔 좀 그렇죠.
스피드런입니다. 정말로 이게 벽돌키가 되게 힘듭니다. 여기서 이게 약간 스피드업을 조금 시키는 기술인데, 떨어지면서 이렇게 하면 달리기가 약간 좀 빨라집니다. 이게 그 제가 봤던 공략 영상, 제가 이제 연습을 좀 했던 그 참고를 했던 공략 영상에는 저보다 한 1.5배 더 빨라요. 이게 3번 이 기술을 쓰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빨라지진 않더라고요. 저는 한 1.2배 정도만 빨라져가지고 이상 속도를 늘릴 순 없어서 그냥 이 속도로 했습니다, 저는. 아, 치트는 아니에요. 이게 이 게임 속에 안에 들어가 있는 기능을 가지고 이렇게 이용한 그런 겁니다. 이 게임이 치트를 쓴 게 아니라, 이렇게 마우스 저장이 아니라, 이, 바로 키 누르면 바로 퀵 세이브라는 게 있어요. 이 게임에. 그, 폴아웃3를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퀵 세이브랑, 그리고 바로 퀵 로드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용해서 벽을 뚫는 거예요. 아, 속도 차이를 별로 못 느낄 거예요. 근데 외국인 영상을 보면 느끼실 겁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빨라요. 이게 조금 더 빠릅니다. 저도 이거는 이제 외국인 스피드런 하신 분 거를 보고 연습을 해서 온 거여서 그분보다 빠르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분은 너무 빠르시고. 어쨌든 여기선 이제 여러분들, 얘랑 원래 말 걸 게 아니에요. 갑자기 제가 내 매력에 빠져서 나한테 말을 거는데 멋있게 씹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선 이제 밖에 막 벌레 막 이런 애들이 막 있더라고. 굉장히 거슬렸지만 여러분들 좌우 무빙 열심히 해주시면서 그냥 길 따라가시면 됩니다. 아니요, 타임어택은 맞아요. 타임어택 맞는데 내가 지금 타임어택 키는 걸 깜빡 잊은 겁니다. 타임어택 맞습니다. 공략이라 부르기 좀 애매한 거지. 왜냐면 공략은 좀 이 게임에 대한 공략을 하는 건데 이거는 스피드런이에요. 스피드런 타임어택입니다. 그냥. 그리고 여기 길 외우니하고 조금 빡쳤는데 앞으로 쭉 가주시고요. 아, 저 여러 번 죽었어요. 영상 찍다가 영상 찍다가 여러 번 죽었습니다. 이렇게 위로 다시 이것도 뚫는 거예요. 지금 세이브로드로 세이브로드로 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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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쭉 최단거리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점프 점프. 이게 그 외국인 분만큼 속도가 빠르면 괴물들을 좀 더 쉽게 무시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속도가 안 빠르다 보니까 괴물들한테 맞으면서 왔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이제 여기서 진짜 욕하면서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 앞에 그 불 쏘는 벌레가 있어요, 저 친구들. 저 친구들. 그래서 여기를 빨리 못 들으면요 얘한테 죽어요. 막 불 쏴가지고. 하지만 바로 돌아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비비고 비비고 이렇게 가면 이쪽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이제 또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숨고 여기서 또 안 뚫린 벽 같은 곳에서는 또 퀵세이브 해주시면 쉽게 뚫을 수 있습니다.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게 감각이 있어요. 이게 퀵세이브 로드가 감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감각을 모르시면 한 벽에 한 3분 정도 하시면 한 번쯤 성공하실 겁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이동하셔야 돼요. 이제 이동하셔가지고 좋습니다. 이쿠엿 좋아요. 메인.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이 게임을 완벽히 정석으로 공략한 게 아니라 저도 이제 다른 영상을 보고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 보여주는 거여서 저도 폴아웃 소리 하신 분들에 비하면 훨씬 잘 모릅니다. 이 게임에 대해서 그냥 이 게임의 스피드런에 대한 영상을 연습해서 찍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연습 시간은 한 15시간에서 20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30분 영상 하나 찍는데 20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냥 한번 깨는 게 더 빨랐을 것 같습니다. I guess it was nothing. 원자력 겁쟁이님 어서와요. 그러게 진짜.
게임 제목이 스피드런이 아니라 게임 스피드런은요 종목입니다. 게임을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빠르게 깨는 게 바로 스피드런이라고 불리고요. 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이제 알아주는 게임 장르 중 하나입니다. 우리 한국인들 중에서는 스피드런 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거의 모든 게임을 이제 스피드런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저밖에 없죠. 근데 이제 뭐냐 외국에서는 많습니다. 오픈월드에요. 오픈월드에서 일단 저 오른쪽에 보이는 통 보이죠? 저는 저것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길 찾기가 이제 넓잖아요. 넓다 보니까 그냥 저거를 목표로 주고 거의 북두칠성급으로 본 다음에 그래 난 저 방향으로만 가면 된다 라는 마인드로 했습니다. 치킨님 어서와요. 이게 얼마나 가야 되냐면 저 앞에까지 가야 돼요. 저 산까지 가야 됩니다. 일단 요 앞에서 굉장히 저 사죽보에 가는 친구들이 날 반겨주기 때문에 계속 열심히 무빙 털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맞으려고 몸부림치는. 이게 왜 지금 안 맞으려고 몸부림치냐면요, 이게 나중에 애들 공격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에서 이제 피가 닳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를 최대한 채워가지고 가려고 열심히 지금 안 맞으려고 바닥을 떨고 있습니다. 아 거기를 이제 보시면 알 거예요. 정말 벽 뚫고 끝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물을 무슨 정화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 게임을 정소로 깬 게 아니어서 한글 패치가 안 돼 있어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물을 정화시켜가지고 뭐 그걸 근데 아빠가 뭐 알고 있나? 막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물 정화 시스템을 제가 이제 하러 가는 겁니다. 방상들도 뚫고 애들이 뚫고 해가지고 I guess it was nothing. 좋아요. 일단 저는 이 부분 찍으면서 잠들 뻔했어요. 항상 피곤할 때 이게 이 공략을 하다 보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사람 굉장히 피곤한데 아 그만 쏘세요. 저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너무 지루한 거야. 오픈월드에서. 그래서 어쨌든 계속 열심히 달립니다. 저는 뒤에서 계속 쏘는데 맞아. 황무지를 사람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빠의 목적이죠. 무기도 있어요. 무기도 있고 인류도 멸망한 게 아닙니다. 살아 있습니다. 곳곳에 살아 있는데 저는 무기는 스피드런의 무기는 여러분들 두 다리면 충분합니다. 두 다리와 그리고 세이브 로드면 이 게임을 깰 수 있어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이 열심히 총 쏘고 열심히 퀘스트 깰 때 그냥 저는 세이브 로드만 열라 누르면서 벽 뚫으면서 게임 깼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세이브와 로드예요. 지금 내가 영상을 찍고 있는 거라니까 영상으로 제가 갖고 왔다고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플레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플레이한 영상을 갖고 온 거예요. 저희 방송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공략들은 제가 영상으로 찍고 오겠다고 시청자분들이 부탁해가지고 저도 이제 그게 더 편하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이 없거든요. 그래야 깔끔히 보여줄 수 있어서 그렇게 얘기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영상을 찍어왔습니다. 한 달 걸렸어요 찍는데. 어쨌든 앞으로 쭉 다크소울류 스피드런은 지금 생각 중인데 거기에 또 시간이 너무 오래 잡아먹힐까봐 저도 지금 폴아웃3랑이 조금 후회되거든요. 너무 오래 잡아먹었어요 이 게임이. 좀 쉬운 공략들은 이틀이면 만드는데 애초에 제가 영상을 갖고 오는 공략들은 진짜 어려운 공략들이에요. 제가 이제 본방송에서 깔끔하게 보여줄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영상들이 크기 때문에 일단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왔어요. 왔습니다. 여기 이제 문 뚫고 이제 여러분 여기서부터 또 미친듯이 포탈을 할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시작하러 하겠습니다. 갑니다. 이쿠야! 뚫렸어요. 여기서 이제 뚫어서 수영. 여기서도 이제 수영을 하면서 세이브 로드를 이렇게 수영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촥 나오면서 세이브 로드를 타이밍 맞게 해주시면 이게 물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인식이 게임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 타이밍 맞춰야 돼요.
이렇게 하면 밑에 이제 위에 이제 그 뜨죠? 산소 뜨죠? 그 산소가 뜨는데 이게 이렇게 걸리면서 되면은 이게 지금 헤엄치는 것처럼 인식이 돼가지고 여기서 헤엄치는 것처럼 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걸리지 않으면 이게 가다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보다 그 위로 못 올라가서 저 위에 있는 문을 못 누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아 이거 왜 안 되지 이러다가 물에 이렇게 걸려야 되더라고요. 물에 걸리면 그 프로그램이 물에 있는 걸로 인식을 하더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아 여기서 조금 몇 번 죽었었습니다. 여기 애들이 막 총을 열심히 아니 쏘더라고요. 근데 피가 없이 도착을 했었어가지고 옛날에 열심히 좌우 우자 좌우 좌우 우자 세이브 로드 등등 해서 열심히 피하면서 갔었습니다. 여기 올라가고 여기서도 이렇게 뚫을 수 있어요. 이 미친 노코들이 굉장히 빡쳤어요. 진짜 뮤턴트인가요? 어디였든 간에 어쨌든 이렇게 이 루트를 타시면은 이 부분도 되게 빨리 깰 수가 있습니다. 총알도 피하는 남자. 적들 보일 때마다 세이브로도 눌렀거든요 저는. 이렇게 가시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폴아웃 3를 해보신 분들은 지금 이게 얼마나 개떡같은 상황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영상 이런 거 프리님 재미없지 않아요? 그냥 정석으로 깨시 이런 분들 계시는데 저는 이제 스피드런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도 게임을 깰 수 있다. 이렇게도 빨리 깰 수 있다. 물론 정석은 아니고 이 게임 내 버그를 이용한 거지만 이런 식으로도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찍는 거니까 너무 몰아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 이쪽 위에 문이 있어요. 보이죠? 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유 팔로우 감사합니다. 사실 게임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게임마다 이런 식으로 그 뭐냐 빠르게 깨는 방법들. 쪼 선생님 진짜 이렇게 배틀그라운드 같이 찍히셨죠. 이렇게 피하고 이 위로 올라가서 다시 위로 이쪽 위로. 모든 게임은 이런 식으로 다 되나요? 웬만한 게임들은 포탈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게임은 아니더라도 특히 옛날 게임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깰 수가 있고요. 요즘 게임들은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포탈이 100이면 99개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임들이 버그는 항상 존재해요. 솔직히 100이면 100이 버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피해주세요. 예, 세이브 로드를 못 씹은 겁니다.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기억이 나는데 피가 진짜 한 칸 남았어요. 한 칸 남았는데 그 기다란 구간이 있어요. 좀 이따 나오는데 거기서 애들이 총을 엄청 쏴요. 일단 이 부분도 이거 빨리 눌러주신 다음에 위에 거 눌러주시고 뚫어요. 잘 안 뚫렸습니다. 여긴 잘 안 뚫렸어요. 뚫어서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여기서 움직여치고 제가 이제 여기서 잠시 뒤로 오른쪽 후려 맞아주시고요. 열고 이 게임이 원래 화질이 낮아요. 오른쪽 예, 버그는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올라가고 여기가 진짜 토 나왔어요. 저기가 방사능인데 이 방사능 저걸 누르려면 여기 뚫어줘야 합니다. 뚫어주시고 방사능 누르면은 죽더라고. 내가 처음에 공략 연습을 할 때 피가 진짜 한 칸으로 일로 왔어요. 덕분에 계속 죽어가지고 멘탈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전으로 돌려가지고 열심히 물 마시고 왔었는데 아 초 나온 줄 알았지. 빨리 가서 누르고 튀어야 돼요. 방사능이 올라가기 전에. 팔로우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 뚫어주시고 내려가시면은 안녕 친구 이렇게요. 예, 이거는 스피드런 외국인 영상을 제가 이제 보고 저도 이제 진짜 알아내 죽는 줄 알았어요. 외국인 영상은 영어로 말하고 영어도 말도 안 해. 그분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해가지고 그냥 영상만 있더라고. 그분은 15분 컷입니다. 저보다 두 배는 빠르세요. 그분 보고 그냥 자막으로 설명만 돼 있더라고요. 구글 번역기 돌리고
이렇게 영어 잘하시는 분한테 해석 좀 부탁하고 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알아내가지고 몸소 플레이에서 20시간 연습 끝에 예, 알아냈습니다. Good work, soldier. 그래서 사실 이 게임의 스토리는 전 잘 몰라요. 이 게임 스토리는 나무 위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깰 수 있다 라는 거고요. Yes, sir. He'll pass out shortly. 이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잡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감금 당합니다. 약간 속박 플레이. 네, 스피드런 치면 외국인 거 나옵니다. 저보다 훨씬 좀 잘하시긴 했는데 뭐 어쨌든 제 거 보세요. 제 것도 빠릅니다. 물론 전 30분이고 그분은 15분이지만 제 거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말해줍니다. 여기서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가만히 있는데 안 움직이 못 움직여져. 맞아, 물 정화를 둘러싸고 싸우는 세력 이야기 맞습니다. 세상에 물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 물을 좀 아낍시다.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우리의 미래 이렇게 이룰지도 몰라요. 물이 없어가지고. 다들 막 싸우고. I think there are a few things that you and I should discuss. 야,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약간 교장쌤의 말씀이 시작되더라고요. And I'll unlock your restraints as well. I'll be waiting for you in my office. Please don't tarry. 여기서 또 열심히 벽과 소통을 하셔야 합니다. 뚫려주세요, 병님. 지나갈게요. 저 좀 들여보내주세요. 좋아요. 이렇게요. 좋습니다. 노포탈은 얼마나 걸려요? 저도 노포탈을 해본 적이 없어서 노포탈 공략을 또 따로 만들거든요. 원래 보통 포탈 공략을 만들고 노포탈 공략을 만들기 때문에 제가 근데 이거 노포탈 공략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공략할 게 좀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이거 화이트데이도 있고 헬로네이버도 있고 해가지고 일단 모르겠네요. 이번 8월달은 그 두 개 공략하면서 지내려고요. 안녕 친구들. 아, 이 친구들 공격을 안 하더라고. 착한 친구들이더라고요. 하지만 저 친구들 말고는 공격 다 하더라고요. 신혜선님 어서와요. 이거 다음에는 이제 할로윈 프레디 피자 가게 할로윈 모드 할까 생각 중입니다. 나브에스 나는 언제 할 생각이. 들어주세요. 이걸로 세이브 로드로. 모르겠어요 언제 할지. 저도 노포탈 안 해봤다니까요. 저 포탈밖에 안 했습니다. 여기는 기다리면 문이 열려요. 저는 굉장히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연타했습니다. 화이트데이는 8월 22일에 나오고요. 헬로네버는 8월 29일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누르는 게 있는데 이것도 저가 그냥 외국인 거 따라한 거여서 누른 것들도 저 이게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운데 거 다 누르고 마지막 것만 제일 밑에 거 누르시면 되더라고요. 저거는 뭐 어떤 얘긴지는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더라고요. 뭔지 모르지만 먹었습니다. 먹고 다시 여기서 돌아봐서 벽과 소통. 떨어지면은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예약파 아직 구매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른쪽. 길을 여기서 되게 헤매는데 열심히 헤매고 있습니다. 길 열심히 헤매고 있어요. 기억이 난 거죠 지금. 여기였어. 여기 개토했어 진짜. 피하고 제발요 이러면서 피하고 여기서 영상 찍으면서 몇 번 죽었었는지. 현란한 저의 움직임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세이브로드 열심히 하면서 지금 헤드샷 맞아가지고 지금 피가 확 깎였죠. 와요유님 어서오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을 부렸거든요. Good to see you. 나 비밀번호가 뭐였지? 212...16이었나? 비밀번호가 기억 안 나네. 어, 서윤아님 어서와요. 거의 깼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게임은 5분밖에 안 남았어요. JR님 오셨어요. 이제 열심히 헤엄쳐서 반대편으로. 예? 저 생일 아니에요. 나중에 폴아웃 4 공략이요? 생각해보겠습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물 마시는 거예요, 지금. 피를 회복하기 위한. 이게 물을 마시면요, 피가 회복이 됩니다. 김남규님 어서와요. 이렇게요. 역시 남자네. 풀피지. 빨로 감사합니다. 오하님 어서와요. 어, 타이머 타이머 깜빡했어요. 총 몇 개냐고요? 세본 적은 없어서 모르겠네요. 아, 차강훈이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푸르린 고맙습니다. 티어킹님 어서와요. 방송 늘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예, 물 마셔서 회복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회복 기능을 물밖에 모릅니다, 이 게임에서. 몇 개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스피드런을 하다 보니까, 어, 물밖에 만날 수가 없었어요, 저의 회복 기능을. 여기서 이제 또 이동을 이렇게 합니다. 이동을 해서, 이제 이 밑에 문으로 닫겠어요, 이제. 가가지고, 이제 여기서 오른쪽, 또 여기서 앞으로 간 다음에 왼쪽. 아이! 이렇게 뚫어주시고, 또 열심히 무빙 피하고 문 가고 또 이제 저쪽에서 벽으로 뚫어주시고요. 내려가고요.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비밀번호 치는 곳인데 여기 이제 저기 저 사람이 있어요. 같이 가요. 이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좋아요. 뒤돌아본 다음에 제가 싸요. 이제 싸우는 걸 선택을 한 건데 다 피한 다음에 여기서 비밀번호 치면 됩니다. 2, 1, 2, 1, 6인 걸로 알고 있어요. 2, 1, 2, 1, 6을 알고 있는데 이거 딱 치시면 게임 끝났습니다. 예, 여러분들 여기까지 폴아웃 3 스피드런이었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오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폴아웃 3 아주 간단하게 엔딩 볼 수 있습니다. 와우, 예요. 그래요. 내가 이렇게 스피드런을 하니까 이 게임에 대한 내용을 모르겠더라고요. 아, 물론 원래 1회차를 깬 다음에 스피드런을 공략을 항상 했었는데 제가 오픈월드는 쥐약이다 보니까 폴아웃3에 제가 1회차는 못 보여줬다는 점, 정말 아쉬웠던 점, 그거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폴아웃3의 스피드런 영상을 보고 폴아웃3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도 깰 수 있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But it was not until the end of this long road that the lone wanderer learned the true meaning of that greatest of virtues, sacrifice. Stepping into the irradiated 저도 벽과 소통밖에 안 했어요. The child followed the example of the father. 지금까지 하신 게임 중에서 제일 빡센 게 뭐였나요? 아웃라스트 2 인세인 난이도요. 정말 토 나온 줄 알았습니다. Thankfully. When selected by the sinister president to be his instrument of annihilation, the wanderer refused. 전 장담할 수 있어요. Outlast 2 인세인 하면서 진짜 키보드를 부실 뻔했습니다. 예. 예,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다음에는 아마 다른 공략을 더 할 수도 있고 근데 뭐 다른 공략이 딱히 안 나오면 8월 22일에 화이트데이 신작 리메이크 그리고 8월 29일에 헬로 네이버 정식 출시 바로 그날 당일에 현김의 왕가 최초 공략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폴아웃4도 아마 포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라스트 가디언이요?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좀만 더 있네요.